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장사랑 조강 선생 인사 올립니다. 현대인들과 조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현대인들의 건강하기 위해서 조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디페톡스. D/FATOX. 이 말은 디펫과 디톡스를 합성한 말이죠. 즉, 지방을 뺀다. 그리고 독소를 뺀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것이죠. 조강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핵심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강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요,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몸속에 충분히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몸속에서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런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물질이 세포 속에 충분히 저장이 되니까 근육은 늘어나는 거예요. 조강을 오랫동안 섭취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지방이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체지방 함량이. 그러면서 근육량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디펫이에요. 그리고 디톡스가 있어요. 톡스는 뭐예요?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독소들을 빼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미세 플라스틱, 각종 오염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몸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독소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몸속에서 호르몬을 교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몸의 각 기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독소가 쌓여서 길을 막는 것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 막아지면 하수구 위에 낙엽이 이게 덮였을 때 물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물바다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의 흐름이, 혈액의 흐름이, 체액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독소가 모이고 노폐물이 모여서 또 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기능, 조강은 이 기능을 담당해요. 즉, 장내 유익균들이 만드는 효소가, 또 호르몬이, 단세지방산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의 역할을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디톡과 디펫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합친 말이 디페톡스. 제가 사실은 이 말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말이 등록 상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실은 쓸 수 없는 말인데요. 자, 조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디페톡스다. D/FATOX. 이것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강을 매일 애용하신다면 내 몸속에 디페톡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